안녕하십니까. 대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금은시 황 여러분들하고 시험 보겠습니다. 자, 위기시 알려 공덕을 쌓고 저축을 하고 실물 금을 모으고 기초적 공부를 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한보험 가정 아이들 후원 캠페인 주민센터 문의하시면 되고요. 다른 쪽에 후원이나 봉사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댓글에 올려주시기 바라고, 한번더 추가돼서 475분 실천하고 계십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재생 목록 처음 방문 가셔서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하십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 이후로 다들 널뛰게 하고 있습니다. 잘 팔로우 하시고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장마감 시황을 올려드렸는데, 거기에 지금 토니 님께서 자 해외 후원만 하다가 제 얘기 들으시고요. 영향을 받아서 국내 후원도 한 계좌 늘렸습니다. 복 받으세요. 네. 선생님께서도 많은 복을 지으셨기 때문에 아주 앞으로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도 많은 동참 좀 부탁드리고요. 먼저 또 육갈 좀 보시겠습니다. 자, 월봉에서는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게 봉의 크기를 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거 몸통이고요. 위에는 윗그림자, 소위 말하는 뭐 꼬리 이렇게 얘기하는데, 꼬리 보지 마시고 몸통을 보십시오. 종가 상황이죠. 그래서 현재 지금 107달러. 아까보다는 조금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 5월 달부터 엄청난 물가 상승이 있었죠. 그래서 지난달, 이번 달도 장난이 아닐 것이다. 그래서 4월 초에 발표되는 3월 달 물가는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죠. 많이 올라갈 것이다. 그러면 연준은 빅스텝을 강하게 할 것이다. 주의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봉을 보시면, 네. 자, 주봉에서는, 이번 주는 양봉이 생기고 있어요. 예. 그리고 살짝 밀리고 있는데, 자, 그러면 제가 단기 목표치 116달러를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넘느냐, 아니면 요 안에서 갇혀서 지금 횡보하느냐가 중요한데, 일단은 큰 그림에서는, 예, 요거. 자, 여기 96달러, 여기를 일단 지지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이쪽 부분. 예, 93달러 정도 되죠. 그래서, 여기서 왔다 갔다만 해도 물가는 상당히 영향을 받을 것이고, 그래서 주봉도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일봉은 단기적으로, 지금 조금 밀리고 있죠. 그러면 현재 반등 요 매수세와 또 매도세 간의 싸움이 시작이 된 겁니다. 자, 앞으로 요 흐름을 잘 보시고요. 자,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자, 하나, 둘, 자, 이런 시나리오가 있고요. 여기 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있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시나리오. 아니면 여기, 소위 말하는 여기 61.8% 요 부분을 붕괴시키면 이제는, 네, 대세 하락으로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요거를 잘 보셔야 되는 이유는 딱한 가지입니다. 물가입니다. 네, 그렇게 여러분이 잘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호주 달러입니다. 자, 호주 달러는 지금 보시면 EM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힘을 못 봤죠. 그래서 호주 달러가 지금 또 이번 주 살짝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방향이 자, 어떻게 정형하게 될지는, 그래서 호주 달러를 따라간다면 코스피도 반등, 이머징도 반등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전쟁 이슈 때문에 잘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요거 좀잘 판단하시고, 예. 그래서 여기 고점을 넘느냐가 중요한데, 그것도 잘 살펴보시고요. 자, 그리고 달러 같은 경우는 지금 양봉이 생기고 있으면서, 앞으로 이 흐름이 이제 중요하게 됐습니다. 여기 99, 100을 넘을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데, 여기 2월 28일 주간의 짱대 양봉 이후에 지금 3주간 쉬고 있거든요. 그럼 조만간 이 정도 패턴이면 이거 뚫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원달러 환율도 위로 올라가겠죠. 예, 잘 판단하시고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금리 인상은 달러 강세를 부를 수가 있다. 자, 거기에 비해서 유로는 상당히 약한 모습이고, 마찬가지 이 음봉을 지금 극복을 못하죠. 지금 3주째. 그러면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유럽이 지금 심히 걱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자, 달러 위안입니다. 자, 지금 현재 이 달러와, 지금 선 차트가 달러거든요. 달러와, 자, 위안은 상당히 괴리가 있죠. 예, 근데 그전에는 같이 붙어 다녔는데,
9월 달부터 얘가 괴리를 벌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 2월 28일 주간부터 이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요거는 역외 환율입니다. 달러 위안. 그래서 지금 얘가 만약에 폭등을 한다면 지금 여기 저점을 일단은 지키고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죠. 그러면 이거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예. 왜? 이 얘네들이 환율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일단 달러의 유출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 물가를 심히 걱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잘 모니터 하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저랑도 보시지만 여러분들도 차트나 이런 걸 펼쳐 놓으시고 항상 모니터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만약에 짱땡봉이 쓰기 시작한다. 위험 신호로 보시고 이 괴리가 얼마나 좁혀지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중요한 지금 순간에 와 있고요. 제가 예상한 대로 포지티브 다이버전스 지금 해서 올라가고 있다. 네,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실질금인데요. 요거는 지금 여기 마이너스 1 근처에 있다가 여기서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지금 다시 올라가는 모양이죠. 그래서 얘는 플러스를 넘어야 됩니다. 그래야 정상궤도로 가는 거고요. 계속 지금 마이너스 금리에 있어서 지금 증시가 열심히 개기고 있는 게 바로 그겁니다. 증시가 폭락을 안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도 되겠습니다. 잘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 이것도 보시면 2003년 이후로 지금 최고치거든요. 이게 2.9 조만간 3도 넘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거 진짜 잘 보셔야 되는데 이건 기대 인플레이션이거든요. 물론 요건을 보는 이유는 실질금리를 계산하기 위한 방법 얘기도 있지만 지금 너무 높은 물가예요. 향후 10년 후에 물가를 2.9로 보는 거예요. 보통 평균 2%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얘도 높아요. 지금 잘 좀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10년물과 2년물 요거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다시 보여드리는데 자 이때가 이제 대부조합 사태입니다. 이게 음영 처리된 게 침체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 고점에서 자 이렇게 내려온 자 요 각도를 잘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풍덩 빠지는 요 순간 여기 닿는 요 순간도 풍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도 여기 자 요렇게 자 각도를 보세요. 이렇게 비슷하죠. 내려오는 각도가 그 다음에 요때는 닷컴 버블 때 침체 기간 그죠. 요때는 대부조합 사태의 침체 기간 그죠. 그리고 나서 지금 얘도 자 거길 겪고 나서 요런 각도로 자 내려왔죠. 역전이 됐습니다. 그러면 점점 각도가 가팔라지네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리먼 사태의 침체 기간입니다. 항상 역전이 되고 몇 개월 후에 침체 역전이 되고 한 뭐 얘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언제냐면 2006년 침체 기간 들어간 건 2007년이죠. 그러니까 한 1년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는 요거 그럼 지금 현재 이렇게 급하게 내려오는데 보시면 자 여기가 고점이고 여기가 자 침체에 빠졌었죠. 이렇게 살짝 그래도 몇 개월 후에 침체가 들어왔는데 자 그러면 현재가 0.18이죠 금리차가 10년물과 2년물의 금리차인데 자 각도를 보면 얘가 좀 가팔랐죠. 이거 저기 금융위기 그죠. 금융위기 그 다음에 얘도 여기 빠지고 나서 금융 살짝 침체에 들어왔다가 지금 엄청난 속도로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각도를 보십시오. 이 각도 이 각도 얘랑 좀 비슷하네. 그죠. 그죠. 이거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지금 상당히 지금 위험한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되고 있고 이것도 잘 모니터 하시기 바랍니다. 무지하게 중요한 지금 사실이고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드렸고 자 그러면 국채 10년물과 그 다음에 자 10년물인데 자 지금 이번 달 들어서 최고의 짱대 양봉이 생겼죠. 지금 2.3이 넘었습니다. 2.346 이거 살벌하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3개월물을 보시면 지금 얼마예요? 0.558이죠. 근데 이번에 3월달 금리 인상해서 0.5죠. 최고가. 예? 정책금리가. 그거 넘어섰죠. 자, 시장에서도 반영하기 시작합니다. 예.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자, 2년물을 보시면, 예. 2년물은 금리 인상에 따라서 엄청나게 폭등을 합니다. 얘도 3월 달에, 예, 겁나게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겁나게. 예. 그 다음에, 네, 5년물이죠. 5년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번 달만 38% 올랐어요. 금리가. 예.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돼요. 지금 10년물도 그렇고. 자, 10년물 다시 보시면 이래요. 얘 28% 올랐어요. 지금. 이번 달만. 살벌하지요. 자, 30년물 볼까요? 자, 30년물을 잘 보셔야 돼요. 얘는 18% 제일 늦게 올랐습니다. 자, 오르다가 만약에 경기 침체에 대한 신호가 나오면, 네, 30년물은 10년물 이상짜리들은 상당히 둔화가 될 겁니다. 왜? 예, 둔화되는 걸 알기 때문에 이쪽으로 자금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보실 게, 자, 10년물과 뭐예요? 2년물의 금리차. 조금 전에 보셨던 게 이게 지금 0.18이죠. 그런데 이게 살짝 또 바뀌어갖고 0.16으로 내려왔어요. 지금 거의 이제 붙을 0에 이제 거의 다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거 살벌하지 않으세요? 예. 요것도 이제 엘리엇 님이 요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요거는 그냥 10년물 마이너스 2년물 빼기 해서 이렇게 된 거고, 그거 말고 비율로 설명을 해주셨어요. 상당히 저번에 한번 해주셨는데 상당히 잘 해주셨다. 이거는 경기 침체를 나타낸다. 여기 한번 터치만 해도 요때처럼 터치하고 몇 개월 후에는 리세션, 침체에 빠진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심각한 상황이 도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증시는 제가 볼 때는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거를 꼭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랑 꼭 비교하셔야 될 게 이겁니다. 예. 10년물과 3개월물 정책금리. 그러면 다 같이 풍덩풍덩인데 얘는 풍덩이 아니라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그럼 뭔가 채권 시장에서도 지금 뭔가를 감지하고, 자, 10년물하고 2년물 이런 형태를 보이고, 그 다음에 10년물하고 3개월물, 또 그전엔 똑같았어요. 풍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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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덩. 맞죠? 자, 여기 보시면, 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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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퐁당. 이렇게. 이렇게. 근데 지금 빠지고 있잖아. 그죠? 심각한 겁니다, 이거. 예. 그래서 지금은, 이 금리 쪽에, 채권 쪽에서 엄청난 어떤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 예. 만약에 국채 10년물이 이 정도로 빠진다? 아니, 저기, 금리차가 이 정도로 빠진다? 이건 무지무지하게 심각한 겁니다, 이거. 예, 제가 볼 땐 그래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끼시고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좀 보시고. 그래서, 자, 요것도 잘 보시고요. 그러면 30년물이, 자, 보시면 30년물이 자, 올라가다가 멈추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자, 일봉을 한번 볼까요? 예. 자, 얘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1.9%. 예. 멈춰서 만약에 얘가, 옆으로 횡보하거나 내려오는 기미가 보인다. 그런데, 자, 10년물, 10년물. 자, 얘는 많이 올라가고, 많이 어느 정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2년물, 5년물은 단기물이기 때문에, 예, 금리에 따라서 폭등할 것이다. 예,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지금 주위가 나와 있고, 지금 현재도 2.4% 오르고 있어요. 심각한 상황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자, 월봉에서 이렇게 거의 30% 가까이 폭등을 했는데, 금리가 올라가면 가격은 폭락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보시라. 국채 가격. 네. 자, 그래서 지금 이게, 여기가 역사적 고점이고, 지금 여기서 폭락을 하죠. 하고 반등 주고, 자, 50% 반등, 그 다음에 폭락. 살벌하지요? 네. 그 다음에 월봉상에서 RSI 값이 현재 28로 퉁덩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 국채. 국채가 지금, 예, 완전히 지금 뭐, 패닉에 치듯이, 예, 지금 패닉 셀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보시니까 더 현실적이지 않으세요? 예, 폭락하는 거. 국채가. 이거 한두 푼도 아니고, 막 수백조씩 왔다 갔다 하는데, 예. 그래서 지금 이런 흐름으로 봤을 때, 자, 일단은 120까지는 여론 오시는데, 자, 120까지 여론 오는데, 더 내려갈 수도 있다는 거. 살벌하게. 왜? 금리를 무식하게 올릴 거예요. 아마 연준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되면 국채 쪽이 붕괴되는 이런 신호들이 나오게 되면 금리가 폭등하게 되면 시장은 죽을 수밖에 없다. 모든 시장은. 여러분들 그거 유념하시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지금 상당히 좀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십시오. 예. 이게 지금 유례 없이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거를 획책하는 도라이들이 누구죠? 네. 연준 떨마니들입니다. 완전히 머리 돌대가리인 애들. 아니, 물가가 팍팍 올라가면 팍팍 금리 올리든가 막 돈을 줄이든가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조차 안 하고, 제가 볼 때는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일부러. 네. 아무튼 잘 보시고, 자, 채권 동향 잘 보시기 바랍니다. 채권 급등 심각한 상황이 생겼다. 자, 비트코인 못 올라가죠? 예, 치고 못 올라갈 겁니다. 이거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잘 좀 보시고. 자, 다우 지금 현재 여기 선물에서 고점을 입는 추세선 거기 일단 걸렸고요. 자, 50일선은 돌파했지만, 예, 좀 지켜보시자. 3일에서 5일 정도. 그래서 자, 1파, 2파, 3파, 4파 진행 중인데 앞으로 좀 더 지켜보시고요. 리딩 다이아고날이라고 하기는 좀 조금 그래요. 리딩 다이아고날은요, 이 폭이 좀씩 작아져야 되는데 여기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일단 추세대를 형성을 한다, 뭐 이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요 행보가 중요하고, 여기 200일선 보이시죠? 요거 파란선. 자, 그래서 200일선의 저항 한번 되는지 또 봐야 되고, 일단 데드 크로스 났기 때문에 이거는 참 돌리기가 되게 힘들어요. 돌리려면 횡보하다가 아니면 폭등하고 이렇게 막 따리가따리 하면서 하다가 올려야 되거든요. 골든 크로스. 상당히 힘든 상황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리딩 다이어고널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예, 그런 모습을 하고 있고. 자, S&P500은, 네. 자, 데드 크로스 이후에, 자, 다시 폭등. 예. 자, 요때가 데드 크로스였거든요. 그죠? 그리고 나서 3일 빠지고 다시 폭등했어요. 근데 아직 유지하고 있죠. 근데 200일선의 저항. 예. 어떻게 이렇게 딱 붙어서 사이좋게. 자, 보세요. 딱 붙어 있죠, 여기에. 그죠? 예. 자, 그래서 자, 앞으로 어떻게 흐름이 될지, 이걸 극복하고 올라갈지는 S&P 500 잘 보시고요. 참 재밌습니다. 그런데 보통 다른 사람들 얘기를 할 때 얘를 기준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그거는 이해를 합니다. 왜? 미국의 대표 500 종목, 그래서 이렇게 보는데 지금은 나스닥을 봐야 돼요. 나스닥. 나스닥 변동성과 나스닥 뭐 패턴, 나스닥 캔들 패턴 뭐 이런 거 다. 예. 제가 강조 드리지만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고 참고만, 이건 저는 참고만 합니다. S&P 500은. 네. 그리고 자, 이쪽에 이 음봉에 지금 저항을 극복할 것인가 이제 관건이 되겠죠. 아무튼 요 흐름 잘 보시고. 자, 그러면 나스닥을 보겠습니다. 자, 나스닥 같은 경우는, 네, 지금 이제 50일선의 저항을 받고 있고요. 여기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고, 자, 요 데드 크로스 가장 먼저 났습니다. 얘가. 자, 그 상태에서 내려오다가 반등을 주고 있죠. 예. 네. 자, 요런 상태고. 그래서 앞으로 방향성을 잘 보시겠는데, 과연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좀 더 갔다가 내려오면 훌륭한 더 하락으로 갈 것 같은데 잘 좀 보시고요. 아직은 계속 뭔가의 눈치를 계속 보고 있다. 얘도 지금 보시면. 그죠? 그래서 여기서 왔다리 갔다리 지금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실 거는 파동. 예. 파동이 중요하죠. 1파, 2파, 3파, 4파, 5파 끝 하고, 자, 고점 저점에 대한 되돌림이 38%까지 올라와 있죠. 자, 그러면 열어놓으세요. 위로 얼마? 예, 14,900. 아, 좀 더 가면 15,340 정도까지, 아니면 여기 200일선 15,142. 네, 이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지금 이 하락에 대한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자연스러운 반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멈출 것이냐? 그러면 이 매도세가 엄청나게 센 거고요. 자, 조금 더 올라가면, 그러면 좀 봐줄만 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예. 항상 반발, 반등 꼭 있어야 돼요. 이거는. 그냥 내려가는 게 없어요. 자, 그래서 왜 이게 가능하냐? 자, 여기 하나의 파동이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두 개죠. 그러면 여기 A, B, 여기 C인데, C 파동이 이게 다섯 개가 됐냐? 제가 볼 땐 분봉을 보니까 아직 다섯 개가 완성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갔다가 저항을 받고 내려오는 이런 시나리오가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 예, 아무튼 뭔가 억지로 하면 그림이 이상해져요. 근데 자연스러우면 그림이 하나도 안 이상해. 자, 그래서 1파, 2파, 자, 3파 가는 것도 하나도 안 이상하고 자연스럽습니다. 반등 자연스럽고 5파 가는 것도 세계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자, 큰 1파, 충격 1파가 일단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은 지금 충격을 먹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반등을 주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갔다가 내려오는 게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이 시나리오가 큰 시나리오고요. 여기서 바로 내려오는 거, 그 다음에 61.8%까지 가는 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잘 보시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2파 완성 중인데, 네, 이것도 꼭 참고하시고요. 근데 RSI 값을 보시면 얘가 힘이 없어요. 이게 진짜로 힘이. 그래서 이런 것들도 참고하시고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현재 이제 금리 인상기에서 자, 금을 보셔야 되는데, 자, 금은비가 지금 얼마냐면 76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한 40 정도까지 내려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왜? 지금 얘가 여기까지 갔다가 127 정도까지 갔다가 자, A파, B파, 지금 C파동이 지금 그려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얘가 내려온다는 얘기는 은값이 폭등한다는 얘기입니다. 금값보다. 예.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금을 보시면, 네, 금은 지금 3에 1, 3에 2 지금 조정 주고, 자, 3에 3 진행되다가 지금 두드려 맞았는데 아직 이번 달 안 끝났죠? 네. 잘 보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금과 은은 진짜 보험 차원으로, 예, 좀 길게 보고, ETF나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뭐, 숏이든 ETF든 알아서 잘 투자하시고요. 네. 그리고 우리는 롱하게 보시고요. 그래서 지금 1900달러에서 안 밀려요. 얘가. 네. 그래서 주봉을 잠깐 좀 보시면, 네. 자, 은봉 하나 생겼죠? 거래량이 적습니다. 예, 물론 여기 윗그림자 있고 꼬리 있고, 자, 그래서 요것도 상당히 눈여겨보자. 예, 안 밀리고 있습니다. 그게 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얘가 금이 2000달러, 여기 고점들 있죠? 요거, 네, 2070, 네, 2074, 그래서 2070을 넘는 흐름이 나오면, 아, 자, 증시가 폭락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도 지금 그 상승에 대한 되돌림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이걸 좀 보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금은 보험 차원에서 조금씩 소량으로 잘 모아놓자. 그 다음에 지금 거래량 들어오기 시작했다. 잘 보시고요. 그래서 지금 3회 3파가 진행 중이고요. 그 다음에 은은, 예, 지금 현재 25달러인데, 자, 이것도 박스권이죠. 그래서 만약에 30달러를 넘는 흐름이 나온다. 아, 그러면 이건 또 대단한 상승을 예고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량씩 조금씩 모아놓고, 나중에 엄청난, 예,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잘못해갖고 물가를 못 잡는다면, 네, 그냥 하이퍼로 갈 수밖에 없다. 예, 하이퍼. 그러면 그 하이퍼가 생길 때 가장 빛을 발하는 게 바로 금과 은입니다. ETF 말고요. 금, 은, ETF 말고 실물이, 예, 상당히 빛을 발할 것이다. 예, 그런 지경까지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에 하나, 천에 하나를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도 지금 현재 25달러에 머물고 있죠. 이거 쉬운, 지금 진짜 간만에 대량 거래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잘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주봉을 잠깐 좀 보시면, 많이 안 밀려요. 예.
여기 매수 세력, 매수 많이 들어왔죠? 여기 좀 밀렸지만, 자, 그 다음에 음봉, 예, 그 다음에 양봉 생기고 있죠. 그래서 요거를, 좀 간과하지 마시고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왜? 나한테 자산에 조금이라도 금과 운이 실물이 있다면, 심적으로 되게 든든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는 뭐 금은방하고 전혀 관계없고요. 엘리엇님이 농담으로 옛날에 금은방 했다 그러는데, 저희 집은 옷장사 했어요. 옷장사. 예. 그래서, 이런 거는 제가 하는 이유는 딱 저거죠. 여러분들이 위험 대비를 하시라. 예. 그리고 빠지지도 않았어요, 이게. 예, 딱 보세요. 저점, 고점 해갖고 38%밖에 안 빠졌어요. 무지하게 강한 겁니다. 옆에 횡보를 많이 해서 그렇지. 그래서, 자, 이런 시기가 곧 도래할 것이다. 잘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 그래서, 자, 앞으로는, 요거에 대한, 예, 뭐, 제가 팔로우를 계속 할 건데요. 여러분들도 꾸준하게 잘 모아 놓으시고요. 그래서 지금은 중요한 게, 나스닥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다우 중요한 게 아니고, 비트코인도 중요한 게 아니고, 뭐죠? 네. 채권이 중요합니다. 채권. 10년물, 이거. 예. 지금 2.3%나 올랐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폭등주지. 아니, 채권이 뭐 이렇게 움직인대야. 예. 엄청나죠? 예. 물론 그런 적도 가끔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짱대양봉 생긴 쪽은 거의 보기가 힘든데, 그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국채 10년물을 잘좀 신경 쓰자. 앞으로, 예, 금리 이제 상승기에 따라서, 예, 어마무시한 일들이 생길 것이다. 잘 판단하시고 여러분들이 잘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잘 체크하시고 공부하시고 각자 알아서 책임지고 투자하고 제 영상은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구독 알람, 광고 시청 꼭좀 부탁드리고요.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